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곡물을 터키와 불특정 국가에게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우폴을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포로 교환하기 위해 불특정 국제연합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령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이동 방향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해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민간인 이동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레지스탕스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령 지역에 있는 러시아 관리들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장갑차를 타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은 러시아군의 장비를 파괴하거나 주요 요인을 암살하면 비트코인을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6월 3일 러시아가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5월 말에 느린 진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밝혔는데요. 오늘은 모든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말하면서 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 남동쪽과 바르빈코브 근처에서 제한적인 공세 작전을 펼쳤습니다. 6월 4일에는 유의미한 영토를 확보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즈음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만 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무찌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만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텔레그램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리만에서 남서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스비아토 히르스크와 부르시프카 바로 북쪽에 있는 소스노베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강을 도하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텔레그램 모든 곳에서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인 반격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세베로도네츠크의 20%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 체첸군을 전투에서 크게 격파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반격을 하는 바람에 당황하여 대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이곳에 친러 반군의 예비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의 반격이 성공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베로도네츠크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파스나 주변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 작전에 격퇴한 데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방어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을 미사일 공습으로 공격해 나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2개월에 비해 돈바스에서 화력을 천천히 앞서나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우위에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만 친러 텔레그램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병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진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기동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레이더나 드론과 같은 필수적인 장비가 부족하고 포병과 정찰부대 간의 통신 불량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에선 소규모 교전만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포격전만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